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따란! 다른 곳이죠?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이유! 모니터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쿠팡에서 가장 저렴한 모니터를 리뷰를 했었죠. 오늘은 쿠팡에서 게이밍 모니터라고 검색을 했을 때 1등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쿠팡에서 게이밍 모니터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1, 2, 3 전부 한성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거든요? 이걸 구매를 했을 때 말고 최근에 검색을 하더라도 그게 계속 검색되는 걸 봐서는 실제로 좀 많이 팔리는 제품이지 않나 쿠팡에서는. 오늘 이렇게 모니터를 제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리뷰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너네 나 못 이겨. 알겠습니다. 오늘은 살찐 고혜유님. 저는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인데 모니터 리뷰에 왜 나왔냐. 원래 게임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실력파라서 부른 거예요. 이래봐도 배그 한 주일 전 이제 한국 대표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력파였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기본적인 스펙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와이드예요. 이 34인치 21:9 비율의 WQHD 27인치를 좌우로 늘린 사이즈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주사율 모니터입니다. 그러니까 144Hz까지 지원을 하고 패널은 VA 패널입니다. 게이밍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게이밍이었었는데 게이밍이 근데 요즘에는 VA 패널 게이밍 모니터 나오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노디오 삼성? 삼성업도 인정이지. 근데 과연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이게 게이밍 모니터의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이미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 측정 기구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G2G도 이제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기구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는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보통은 꺼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모니터들은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상태에서의 G2G는 15ms 정도 나옵니다. 이게 잔상이 15ms면 진짜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5ms면 우리가 60Hz 모니터가 16.67ms의 1프레임이거든요. 그 1프레임만큼 정도가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아니 그 게임 맞죠? 근데 오버드라이브를 끈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역잔상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최대한 올렸을 경우가 이제 하이 모드인데 하이 모드에서는 응답 속도가 7-8ms 정도. 그러니까 한 반 정도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VA 패널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IPS 패널 모니터들 적당하게 잔상 괜찮다고 나온 애들이 측정을 했을 때 한 4ms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실력파 게임을 해도 완전 진짜 엄청 민감하신 분들은 잔상이 좀 느껴진다. TN 중에서 좋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게임했을 때 이 정도면 게임인데 크게 문제가 없지 정도인데 이게 6-7ms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느껴져요. 8 정도만 돼도 이게 8이면은 확실하게 잔상이 남는다. 좀 약간 모션 블러 넣은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배그할 때 많이 느껴요. 차 타고 움직일 때. 그치.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수준 이하다. 게이밍이라고 하기는 솔직히 조금 좀 그래요? 그래, 이거 좀 게이밍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16:9 비율이 아니면 일단 실력파 게이밍 유저한테는 걸러집니다. 커브드의 16:9 비율은 아니다. 그럼 일단은 컷. 일단 컷. 거기 컷된 거 플러스 실제로 계측을 했을 때도 잔상 수치가 높다. 그럼 컷이죠. 게이밍 성능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색감! 이 색감 부분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왜 게임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색감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테스트 자료를 들고 와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오늘 보여드릴 거긴 한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실제로 이 모니터의 색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모니터 자체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진짜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행복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나? 밥이 필요하죠. 그래서 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다. 무슨 밥을 좋다. 준비했죠? 보쌈 준비했죠. 그치. 보쌈을 준비했는데 들고 오세요. 귀찮아라. 야, 보쌈이 근데? 1인 세트가 두 개라고 치고 뭐가 많이 들어있네. 세팅이 됐고. 왜요? 이렇게 먹을 거라고. 놓고 먹는 거잖아요. 자. 왜? 고기를. 메인이 이거 먹을 거예요? 메인은 가운데다가 두고. 예? 그치. 근본 없는 세팅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메인은 뭐다? 고기. 고기다. 이름이 원할머니 보쌈인데 보쌈을 안 먹고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채소만. 채식주의자일 수도 있잖아. 원할머니 보쌈에서 나온 1인 보쌈 실속면 세트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먹을 거고.
웃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회원님도 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먹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치. 여러분들을 위한 전용 카메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내.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카메라로 모니터를 촬영. 아니죠. 모니터를 촬영. 보쌈을 촬영하셔야죠. 보쌈을 촬영을 하고 그거를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세팅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키면은 이렇게 보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니터 제가 기능을 확인을 해봤는데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없어가지고 아셔야 된다는 거. 혹시나 틀어주는 기기에서 레터박스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화면 비율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쌈 가장 메인이죠. 그렇죠. 1인 보쌈 메뉴인데 근데 1인 보쌈이 맞아요. 고기가 많아. 많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쌈 먹을 때 아, 혼자 먹으려는데 소짜를 시키기는 좀 그렇고 혼자 먹고 싶은데 나는 소짜는 너무 과하고 그치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특히 눈쟁이 같은 분은 3명이서 먹어요. 이게 무조건 남거든요. 3명이서 소짜를 시키면 무조건 남아요. 나 소짜는 한 번도 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메뉴 구성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야, 보쌈 있고요. 면이 있습니다. 실속 면 세트이기 때문에 그치 실속 면 세트이기 때문에 비빔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데 메뉴 따로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보쌈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많아야죠. 무, 무김치? 요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항상 먹으면 부족하거든요. 고기에 비해서 이 친구가 맞아 이거 되게 비싸. 그치 이거 뭐 따로 시키려면 몇천 원씩 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요. 많이 줘. 1인 메뉴인데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이 줍니다. 그리고 콩나물국이 있고 뭐 샐러드가 종류별로 있고 이렇게 배달이 왔을 때 흐르지 않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맞습니다. 소스들을 포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스들을 담기 쉽게 틀을 제공해줘가지고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로 다 하나.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쓰레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설거지 거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왜? 특이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보통은 여기서 끝이거든요. 시그니처? 쌈떡! 쌈떡도 색깔 종류별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항상 고기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조금 부족하다. 근데 그거 대신 할 수 있는 떡!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 모니터가 생각보다 색감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한 사발이 먹어봐야죠. 한 사발이 먹어보세요. 에헤. 제가 또 아 이건 너무 불쾌하니까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예. 문중이 한입 하세요. 나 빨리 먹을래. 누구 먹어 빨리. 근데 엄청 잘 나온다 이게. 색깔이 진짜 이쁘다. 아까 저것보다 얘가 훨씬 잘 나와. 그리고 이거 따뜻하게 하려고 고기 안에다가 이 핫팩. 아 보통 이제 배달 오면은 배달 오는 동안에 식습니다. 따뜻하게 지켜줄게. 이거 나중에 처리하기도 쉽겠네요. 온수 배기. 아 배고파. 그래서 색 부분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색 자체가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린 쪽으로 조금 색이 쉬프팅이 돼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밝기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 옵션들을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다 보니까 색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감마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 근데 이제 패널이 VA 패널이기 때문에 명암비 부분에서 이제 색이 진득하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죠. 이게 스펙상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암비 높은 모니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 잘 나왔네. 잘 나와. 밥이나 드세요. 네. 네. 나 이거 먹어볼래. 떡. 이거를 쌈에 싸 먹으라고? 쌈떡이잖아. 그럼 뭐야? 쌈 싸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쌈이지. 그치. 1인분 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1인분? 이 정도 구성이면은 애 나오면 같이 먹어도 돼. 은진이 이거 다 못 먹어. 안 먹을 수 있어. 이거 못 먹어. 은진 무슨 고기는 안 먹고 그것만 드세요. 안 먹을 거예요? 내가 먹고. 아니 이거 야채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비빔면이 아니죠. 아 많아. 저 이거만 먹고 지금 배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별도 메뉴 이거 먹고 배불러. 되게 많아. 원할머니 보쌈 족발에서 9월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배달이 민족 그리고 요기요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니터 종합 결론을 내야겠죠. 이 모니터를 종합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색감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고려는 해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가격이랑 해상도, 사이즈 이런 부분들 색역 부분도 뭐 참 나쁘지 않게 나왔고 색 부분도 옵션을 조절을 했을 때는 의외로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도 커브드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커브드를 쓰면 안 돼요. 완전 프로페셔널한 작업이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게임이나 이런 걸 좀 병행해서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니터 수준이라고 하면은 실력적인 게이밍 부분에서는 추천하기 조금 어렵다. 뭐 레이싱 게임이나 RPG 게임류 이런 거는 사실 거리 구분감이 이런 게 신경 쓸 게임은 아니니까. 그렇죠. 몰입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응답속도 잔상 조금 남는 게 뭐 큰 뭐 그런 이슈가 되는 게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경쟁 게임에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 24나 27인치 평면형 모니터 두 개를 사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아니죠 저만 다음 시간에 안 오실 거잖아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집에 있겠죠. 아,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은 집에 있을 거고 저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애 나오면 같이 먹어도 돼. 왜? 단어 선택이 모니터 리뷰하다가 보쌈을 먹는데 애 나오면 이 뭔 어떤 단어 무슨 하고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두 명이서 먹기에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알차네.